자, 멈춰주시고요. 예, 뒤를 돌아서 다시. 그리고 뒤에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뒷모습. 그렇죠. 드디어 나옵니다, 여러분. 네, 입금 전과 후 회피의 진실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와서 밝혀드리고 싶은 사실이 액션스쿨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줘야 됐어요. 근데 제가 제일 열심히 나갔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좀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게 말씀해 주시죠. 여러분 파주에 아울렛이 있습니다. 네. 아울렛? 그렇죠. 엘 아울렛. 네. 스케줄을 핑계삼아 영화 속에서 거의 한 벌만 입고 나오거든요. 제가 너무 답답하고 좀 서럽고 그런 게 있어요. 예. 들어가기 전이라도 좀 아울렛을 좀 자주 찾아서 회사에서는 제가 액션스쿨을 정말 열심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. 김정희 씨는 옷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잘 입잖아요. 네. 워낙에 순천 이런 데서도 옷을 보러 나가요. 아, 그 정도. 네. 또 그곳의 패션이 또 광야에도 옷을 보러 나가고 어떻게 매일 옷을 보러 어디를 가니 너는? 사람들이 그치? 광양에서 불고기를 먹을 때 저는 광양에서 로컬 또 옷가게를 찾아서 대단 광양 스타일을 네. 예. 고맙고.